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최근에 이 백신 접종률이 또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관련주들이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시장을 또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었는데요. 우리가 과연 추가적으로 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 아직도 남은 수혜주가 있을까? 그 궁금증을 대부분 다 걱정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쪽이 또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어떤 쪽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뭐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죠. 뭐 루비통이나 또는 구찌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이제 상승하는 또 지금 신고가를 꾸준하게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기술주, 유럽은 명품주. 자, 이런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런 주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만큼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일환으로 이미 시장은 코로나 이후를 코로나가 완화되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왔던 시장을 이미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보복 소비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명품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자, 이 루비통에 대한 람보르기니 타고 럭셔리 브랜드가 호황을 부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4월 달에 또 미리 함께 공부를 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도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였어요. 그러면서 백신 여권에 대한 얘기 다시 한 번 더 넣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오늘 라온 시큐어 같은 또는 K사인, 뭐 드림 시큐리티, 뭐 SGA 솔루션이나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할 모습도 나타났었고, 저희도 이제 백신 관련주를 4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월달에 최초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지금 추세적 상승이 나타난 움직임이었습니다. 과연 이 움직임 자체가 쉽게 끝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접종률 확대가 되면서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여권 관련주들이 더욱더 이슈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현재는 이제 마련되고 있다, 무르익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쪽에 대한 상승도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고, 대신에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실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달리는 말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시세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긍정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5월 달에 이 여행 관련주를 함께 또 공부를 하셨는데요. 5월 17일이었습니다. 이 여행 관련주, 그때 얘기했던 여행 관련, 항공 관련주, 카지노, 백신 여권까지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이때는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것들을 앞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여행 관련주가 오를 때 2022년도에 여행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있죠. 2023년도에 여행객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2021년도예요. 그런데 주가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 뭐든지 갖다 붙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최근에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 대한항공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도 왜 나타납니까? 그 정도로 기대감이라는 게 반영되면서 강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카지노 관련주들도 실제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백신 접종 관련주들도 이후부터 오늘까지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꾸준하게 보이는 모습까지도 드러냅니다. 자, 실제로 현재 우리 백신 접종률은 어떨까요?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상당히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0.1%, 0.2%, 1%, 2% 정말 차곡차곡 언제 올라가나 했던 그런 접종률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는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게 아닙니다. 이 접종률이 얼마만큼 무섭냐면요. 자, 오늘 의협에 대한 뉴스인데요.
급등주가 따로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 그래프가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자, 이게 월드, 전 세계 접종률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 같은 나라들 50% 넘고 70% 넘었던 나라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접종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렇게 빨리 접종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나? 라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뭐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 눌림목 주지 않고 곧장 한번 더 뽑아내는 신고가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접종률입니다. 신고가 가는 것처럼 우리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그만큼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 접종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이런 접종률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까지 올랐던 경기 회복에 대한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가 완화되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이 6개월 뒤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현재 시장에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여행 갈 수 있습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많이 다니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정상화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이 넘었을 때를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를 상향하고 있죠. 접종률이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욱더 높은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국민들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일단 맞아야 된다. 인센티브제에 대한 해당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서 했던 그런 경기회복 관련주들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지금 뉴스도 나오는 것도, 자, 해외여행의 시동거는 항공사, 동방 강세. 아, 벌써 착 주가들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종목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맞추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계속적인 이슈가 되면서 뭐 우리가 이제 모바일 공무원증이라든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시범 사업을 했던 기업들은 충분한 부분에서 더욱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가 사실 50% 접종률이 넘어설 때 까지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연속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럼 남아있는 분야, 우리가 조금 더 저가 권역에서 좀 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종목분들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작년에 떠올렸을 때 구하기 힘든 게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스크가 한 장에 뭐 5,000원짜리까지 갈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순간에 상당히 잡히면서 현재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일조를 했던 것이 바로 의료 IT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공적 마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으로 어디에 마스크가 몇 가지 남아있다, 몇 개 정도 남아있다, 가서 살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의료 빅데이터였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이런 잔여 백신에 대한 전산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보험 체계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쉽게 통계 자료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잔여 백신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나라 과연 있을까? 이것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IT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빅데이터도 상당히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종목군들이 올랐는가? 저는 아직까지 안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쪽에 대한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디지털 뉴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그런 의료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뛰어나다는 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저는 분명히 변화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여타의 백신 관련주로 해서 백신 여권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지금 이미 보복소비라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시장을 선점한다는 마음가짐에 비춰가지고 또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런 백신 접종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승할 때마다 이런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저는 재평가가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이제 분류됐던 기업들이 결국에 온라인상에 대한 의무 기록이라든지 영상 분석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도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격 진료라고 했던 그렇게 분류를 했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 의료 인프라에 대한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뭐 케어랩스라든지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잔여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도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회사들도 봐야 되죠. 바로 이 소프트센이라든지 또는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그런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보안에 대한 역할도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정말 안 올랐는지 그럼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뭐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비케어 같은 경우 의무 기록제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기 전부터 지금 움직임이 바닥권역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지금 바닥을 다지고 어느 순간에 기관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이슈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 우리가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차트가 위에서 앞에서부터 매집 이루어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 위에서 자,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있지만 여러 번에 대한 다중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앞에서 들어왔던 기간에 대한 물량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거래량이 없더라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영상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군들도 자, 우리가 좀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현재 꾸준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다중 바닥에 대한 형태 이후에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급락 후에 첫 양봉을 형성시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가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하단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점마다 이렇게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여기와 여기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요. 자, 케어랩스 같은 종목군들도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작년에 그 마스크 관련해서 굿닥이라는 어플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굿닥이 바로 이 케어랩스의 자회사가 만든 어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굿닥에 대한 그런 활용도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자, 바닥권역에서 모아가는 물량들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가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시장 이슈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참조인 여행 우리가 요 기업을 이제 공유했었는데 자, 이미 주가가 상승을 붙이면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 오늘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뽑아내면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주들도 이런 좋은 움직임들, 대한항공, 우리 코로나 때 대한항공 봤죠? 대한항공,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저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의료 인프라의 재평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더 봤던 이제 소프트센 같은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대형주로서는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인데, 자, 삼성 SDS도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다져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형주를 매매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절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줘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빠르게 돌아선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센. 자, 소프트센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좀 해놓습니다.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자, 앞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한 개가 바로 의료 인프라,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아가고 활용하는 기업, 의료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소프트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다져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약간은 개인들에 의해서 장난질이 이루어졌던 기업들, 그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인데 700억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주가는 상당히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꼭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도 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IT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말씀드렸던 백신 여권이나 여행주라든지 또는 항공 관련주라든지 보급 소비 관련주라든지 명품주라든지 다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종목은 좋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바닥에서 우리가 또 지금 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또 이런 의료 인프라에 대한 재평가, K 헬스케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가치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시장을 선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쏩니다. 자, 리뷰 인증샷과 그리고 구매 인증샷 둘 다 남겨주시는 분들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시원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즐겁게 주식 투자 공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